11월 7일 마늘 농사 기록. 날씨가 많이 추워진 데서 마늘밭에 왔다. 그런데 마늘이 3개에서 4개 줄기 성장을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잘 자라다가 잎이 마르는지 모르겠다. 이게 마늘을 하면서 이렇게 새순에서 잎이 마른 거는 처음 봐갖고 이게 무슨 입마름병의 조짐인지. 이런 새순이 그동안 잘 컸었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. 얘는 지금 스페인 마늘이고 종구는 의성에서 온 건데 우리가 귀하게 하는 건데 이 귀하님이 잎이 마르고 계셔서 이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. 자, 스페인 마늘 지금 곳곳에, 사실 얘가 가장 늦게 심은 파종인데 얘가 잘 자라다가 이렇고, 그리고 여기는 요 위치 주화 심은데, 그리고 여기는 양파가 여기 자생 양파 병아리 같은 아기들을 심었더니 죽은 애기들도 있고 잘 자라는데 자라봐야지 알 것 같고. 일단 요건, 이건 어디서 온 거지? 아, 그 유튜브 그 유치님께 산 양파지. 그 양파, 얘도 이렇게 왜 잎이 마르는지 모르겠다. 잘 자랐는데 잎 끝이 마르는 게, 오늘 또 비도 왔었는데, 그리고 저쪽은 말랐는데 얘는 또, 아, 여기도 그러네. 이렇게 잎 끝이 마르는 게 칼슘과 유황 부족. 만약에 얘가 크다면 칼슘과 유황 비료를 좀 되는데, 얘는 지금 월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양파가 이렇게 잎이 마르는 게 수분 부족인지 알 수가 없다. 사실 나는 양파를 두 번째 심는 초보 중에 왕초보라 열심히 심고 수확만 욕심을 내고 있어서 양파 공부는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. 처음에 너무 잘 키워갖고 욕심을 내고 많이 심었는데 지금 월동도 하기 전인데 날이 추워서인가? 이렇게 잎끝이 마르는 게 원래 이런 건지 초보로서는 그저 답답할 뿐이다. 자, 다음은 나의 코끼리 마늘. 냉이가 난리가 아니다. 냉이가 정말 난리가 났다. 내일은 밭에 와서 냉이를 좀 캘까 했는데 알타리 물을 해야 되고, 여기도 우리 아가들 들깨를 하나 말아서 지금 이렇게 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거 주말이 돼야지 돼서 비만 안 오면 되는데. 그리고 코끼리 마늘, 비가 많이 온 후에 우리가 이제 배수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그리고 코끼리 마늘은 잘 자라고 있고, 이렇게 지금 다섯 잎이 나왔네. 내 코끼리 마늘을 지금 이제 벌써 마늘 농사 4년 차인데 심어보니까 이렇게 월동 전에 많이 자랐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. 그리고 한 5월달까지 마늘대가 막 올라왔다고 신바람 나서 흥분할 게 아니었어. 왜냐하면 구근이 커지는 시기에 마늘은 많이 성장한다는 거를 학습하면서 배웠다. 올해는 병충해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, 그리고 안 써본 그동안 뭐 친환경 무농약 이런 걸 주장했지만 본전을 뽑기 위해서 올해는 좀 토양 소독제, 살균제 철저하게 했고, 그렇게 양파를 심었는데 이 끝이 이렇게 마르는데 이 원인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조금 답답하고. 청주 마늘 연구소의 그 연구소 이민영 연구원님이신가? 하여튼 그분이 굉장히 잘 알려주셨는데, 하여튼 연구소에 한번 전화를 좀 드려서 여쭤봐야 될 것 같다. 마늘은 마늘을 연구하는 연구원님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전문가에게 나는 물어보는 게 맞으니까. 자, 여기는 코끼리 마늘 주화.
코끼리 마늘 주화도 잘 키우면 엄청난데, 얘가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다. 자, 코끼리 마늘 주화도, 그리고 씨가 잘 모자라서 늦게 심은 것들은 이렇게 늦게 올라오지만 비교적 잘하고, 너무 안 올라오면 또 겨울에 월동이 될까봐 추비를 한번 줬었다. 칼슘과 복합비료랑 유황을 섞어갖고 그래서 줬는데, 질소가 부족한 그 비료를 줘서인지 모르지만, 아무튼 양파가 저렇게 마르는 건 조금 그렇고, 코끼리 마늘은 이상무, 그리고 홍산마늘은 이렇게 들쭉날쭉 나고 있지만, 그래도 지금 나오는 것들도 있고. 근데 홍산마늘을 내가 더잘 심었나? 나는 아니다. 어머, 이거 우리 대장님이 심은 쪽이네. 내가 심은 쪽은 좀 쭉쟁이네. 이게 반씩 나눠서 심었는데, 남편님이 심으신 게 훨씬 더잘 크는 것 같다. 자, 홍산마늘. 홍산마늘은 뭐 문제가 없는데, 새싹도 예쁘고. 만약에 저 스페인 마늘 종자가 알렉시 바이러스나 뭐 입마름병 이런 거라면 지금 방제를 해야 되는지 내일 마늘 연구소에 연락드려서 물어봐야 될것 같고.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다.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이 라쏘, 그 뭐지, 작물은 보호하고 잡초는 죽이는 그거를 처음으로 썼는데, 진짜 풀들이 없어서 너무 좋고. 그리고 들깨 옷을 이렇게 입혀줬는데, 설마 여기서 들깨가 쭉쭉 나오는 건 아닐까 살짝 걱정도 된다. 마늘은 두 군데 심었는데, 한 군데는 왕겨잎을 덮어줬더니, 왕겨잎이 아니지, 왕겨지. 왕겨 옷을 해줬더니, 그 밭에서 나는 그 피인가? 그게 많이 나와갖고, 정말 마늘을 수확한 이후에 완전 너무너무 힘든 그거라서. 왜 이렇게 되셨지? 비가 오신 이후에 이렇게 자라시면 안 됩니다. 다시 심어줬고, 내일 영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된다. 자, 지금 들쭉날쭉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걱정스러운데, 이쪽은 또 괜찮은데, 여기도 스페인 마늘이고 저쪽도 스페인 마늘인데 이렇게 자라는 게 조금 의심스럽다. 종구도 좋고, 만약 스페인 마늘이 수확량이 좋다면 우리는 의성에 가서 씨앗을 더 많이 사와야지 되겠다. 왜냐하면 홍산마늘이 병충해도 약하고, 일단 바이러스라든지 보관, 그리고 마늘이, 홍산마늘이 너무 매운맛이 강해서 이 매운맛이 요리했을 때 아린맛이 있기 때문에 좀 살짝 부담스러워서, 그냥 맛도 부드럽고 양도 좀 많은 거. 이게 장점은 금방 까지지. 육족이니까. 하지만 나름 뭐 생활에 우리가 먹거리로 하는데 불편한 건좀 아닌 것 같아서 반반씩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우리 사부님이 오늘 서리가 내린다고 출동을 하셨는데, 지금 날씨가 추워서 생강차를 우리는 끓여 먹으려고 한다. 자, 여자 셋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즐거움도 있고, 아랫바, 뒷바, 정도 생기고, 시누이 올케가 같이 농사를 하니까 재미도 있다. 자, 마늘아, 잘 커야지 돼. 내가 홍산마늘 널 너무 미워해갖고, 네가 나를 힘들게 한걸 내가 알아서, 마늘이 좀잘 자라줬으면 좋겠다. 11월 7일, 마늘과 양파 성장 기록